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진보적 시민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네! 통합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진영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통합이 길에 38서를 허리에 감고서 돌아가셔야 됐던 김구 선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진보적 시민 여러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군요. 진보적 시민 여러분, 왜 야당과 민주당과 진보진영만 자꾸 양보해야 되느냐고 늘 억울하시죠?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이 역사, 개항기 이래로 국제적인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는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통합을 요구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 동지 선배들께 요구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민주당의 후예로서 갈라진 민족과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함께 결의를 다지자고 제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남북과 이념의 갈등, 전통적으로 고려 때부터인지 언제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지역적 갈등, 이 기본 갈등은 우리에게는 천형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와 자본이라는 계층 간의 갈등을 안았습니다. 여기에 저축산 고령화 시대 세대의 갈등도 안았습니다. 세계화 시대 정보통신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과 전통적 산업 간의 갈등도 우리는 안아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새로운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 갈등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일,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현실의 과제를 향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G2체제 내에서 우리는 좀 더 단결된 외교안보 노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 가져올 많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분단과 G2체제와 세계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통합력을 발휘합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 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가져온 모든 낡은 구두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시대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이 시대교체와 국가의 큰 재편의 힘, 이것이 오늘 김웅걸 위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저는 밑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국면에서 야3당의 통합된 국정운영 질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야3당이 향후 단일한 국정 일정을 합의해내야 합니다. 합의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이면서 중대한 사명이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최고위원회의 리더십이 야3당의 단일한 일정을 합의해내고 현재의 국정 공백을 하루속히 조속히 이끌어주시길 당원으로서 제안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